오늘은 향으로 암세포 억제하는 최강의 항암식품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식품은 향신료인데요. 향신료는 우리가 이제 뭐 음식을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좀 뿌려서 먹거나 음식에 좀 많이 넣어서 먹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고 이 두 가지 식품을 평소에 좀 많이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도 막고 병도 막는 항산화 밥상이라는 책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바로 바질입니다. 바질. 바질 여러분들 언제 드셨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바질은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요즘에 뭐 파스타라든지 뭐 치즈 뭐 이런 곳에 많이 들어가죠. 이탈리아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이 바질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바질이 암 예방 물질입니다. 베타리나롤과 베타피넨 등 테르펜류 성분들이 들어있고요. 또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암을 예방하는데 효과를 준다. 바질은 로즈메리, 민트, 세이지와 같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허브로 꼽히는데요. 이 바질은 토마토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탈리아 요리에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한다. 바질 파스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또 바질로 만든 치즈도 있습니다. 치즈에 바질을 넣은 거죠. 그것도 맛이 좋습니다. 이 바질은 예로부터 음식의 맛을 돋을 뿐 아니라 소화를 촉진하거나 식품을 살균, 소독할 때도 이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바질의 향기가 소화를 돕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속이 거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질은 기름진 음식에 함께 드실 때 소화에도 좋고 암에도 좋고, 물론 이제 뭐 기름진 음식이 뭐 고기를 주로 뜻하겠지만 이 고기가 암 환자에겐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정말 고기가 먹고 싶다 했을 때는 조금 소량을 이 바질을 함께 넣어서 드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이 바질에 들어있는 암 예방 물질은 바질 특유의 향기를 만드는 베타리나롤과 베타피넨 같은 테르펜류, 또 바질에는 항산화력이 강한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면 좋다. 그러면은 바질 어떻게 좀 사용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되도록 신선한 것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게 뭐 약간 향신료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굽고 뭐 찌고 이런 건 없고 되도록 신선한 것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제철, 봄이나 여름에 제철이 난다고 하니까 이때 좀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질을 또 어떻게 보관해야 되느냐? 식초나 올리브유에 절이면은 암 예방 물질이 녹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질은 올리브유나 식초에 좀 절여서 드시면 좋다. 그리고 향도 이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네요. 또 말려서 가루를 내가지고 써도 좋지만 바질 페이스트를 만들면은 입재, 통째로 먹을 수 있고 다양한 음식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바질을 이용한 요리로 바질 잣 페이스트를 추천하는데요. 바질 50g, 잣 50g, 올리브유 2분의 1컵, 소금 2분의 1 작은 술을 넣으면 됩니다. 바질을 곱게 다진 후에 양념 절구에 넣어 찍고요. 그 다음에 잣을 조금씩 넣어서 빻고 페이스트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넣어서 고루 섞고 소금을 넣어주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바질 페이스트를 만들어서 파스타에 버무려 먹거나 구운 생선이나 닭고기에 올려서 드시면 좋아요. 또 빵에 발라 먹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 이제 향신료, 두 번째 향신료 항암식품은 바로 민트입니다. 민트. 민트는 우리가 좀 많이 친근하죠. 저도 이제 민트 하면 이제 껌에도 많이 쓰이고 입냄새 제거하는 데도 많이 쓰이죠. 민트향 이런 게. 또 저는 이제 민트에 대해서 좀 인상 깊은 게 민트 그 허브를 이제 키웠던 적이 있는데 이게 약간 그 식물 민트 허브를 손으로 이렇게 치기만 해도 그 민트향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역시 허브가 향이 되게 좋구나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민트에는요 멘톨, 리모넨 등의 테르펜류가 있고 또 루테올린이 들어있습니다. 민트는 동서양에서 모두 약초로 쓰였던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민트의 맑고 시원한 향기는 정유 성분인 멘톨 때문입니다. 멘톨은 입냄새를 없앨 만큼 살균력이 강하고 소화를 촉진하면서 해열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 민트에는 멘톨 외에도 리모넨을 비롯한 테르펜류,
루테올린 같은 항산화력이 강한 폴리페놀류가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민트의 향기는 머리를 맑고 개운하게 해주기 때문에 생잎을 음식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민트도 마찬가지로 뭐 조리법이 따로 없고 되도록 신선한 것을 사용하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뭐 식초나 올리브유에 절이면은 암 예방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섭취하기 편하고 향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민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이제 요리가 민트 식초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식초에 넣어두면은 암 예방 물질이 많이 나온다 했죠? 민트 20g, 마른 고추 1개, 식초 1컵을 준비합니다. 민트는 씻어서 물기를 빼고요. 마른 고추는 1cm 폭으로 썰어줍니다. 그리고 보존용 병에 넣어서 식초를 부어 맛이 밸 때까지 하루 정도 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민트 식초를 이용해서 뭐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다거나 뭐 초무침에 이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제가 바질과 민트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향신료에도 암을 예방하는 이제 성분들이 들어있다. 바질에는 베타리나롤, 베타피넨 등의 테르펜류가 있고 또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습니다. 민트에는 멘톨, 리모넨 등의 테르펜류, 루테올린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음식 다 조리하시고 조금 조금씩 마지막에 뿌려서 드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향신료 좀 말씀드렸는데 향신료가 사실은 뭐 저도 그렇지만 이게 일부러 막 챙겨 먹지 않으면은 사실 잘 안 먹게 돼요. 뭐 후추 정도는 우리가 좀 그래도 많이 뿌려서 먹지만 이 바질과 민트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는 막 생각을 내서 챙겨 먹지 않으면은 이렇게 먹지 않게 되는데 오늘 제가 이 바질과 민트가 가진 강한 이제 항산화력, 항암 효과 이런 것들을 제가 소개해 드렸으니까 뭐 집에 아마 냉장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몰라서 못 먹는 것도 있으니까 냉장고 열어 보시고 뭐 혹은 뭐 이제부터라도 내가 좀 이게 크게 뭐 호불호가 있을 수 향 때문에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나는 건 사실 큰 그건 없거든요. 오히려 여기 설명드렸던 것처럼 입맛을 돋구거나 식욕을 돋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향신료의 세계에도 눈을 뜨시고 또 암 환자분들이 보통 이제 식사가 좀 이제 입맛이 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향신료를 이용해서 식욕을 좀 돋우시고 암에 좋은 그런 이제 식품들을 많이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건강은 내가 먹는 것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중요해 뭐 이거 먹는다고 뭐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 먹으면은 암세포가 조금이라도 줄어든다. 암세포가 조금이라도 못 산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조금 조금씩 희망을 갖고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